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 아니,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먹다만 음식물이 악취를 풍기고 있고 각종 쓰레기와 술병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마당이나 거실에도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의 도시 춘천인데 말입니다. 얼마 전 페북 춘천 커뮤니티에 제보된 사진들. 설마하고 일주일 후 의암공원으로 가보았습니다. 주말이라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즐겁게 보내고 있네요. 춘천은 호수를 끼고 있어서 가까운 공원으로 다들 나들이 나오시곤 하시는데요. 의암공원 같은 경우 행사도 많이 열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많아서 춘천 시민들의 쉼터 같은 곳인데요. 저녁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넘으면 술을 사서 공원 잔디밭에 3355 모여서 돗자리 술판을 시작으로 새벽까지 즐기다 집에 가시곤 하시는데요. 다음날은 이렇게 바뀝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더 나은 공원이 될 건데 말입니다. 매일 자원봉사자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우고 항상 똑같다는 말만 되풀이. 와, 주말인데 이게 적은 거예요 이게? 아, 전번 주 옛날에 말도 못했었어. 오늘은 이렇게 좀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땅 건 큰 건 아니다. 담배꽁초 먹는 거예요. 하나하나. 담배꽁초. 네. 이것도 치워놔야 또 시민들이 또 와서 또 그래. 놀고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래. 몇 분이서 여기를 치우세요? 현재 이제 우리가 들어오고 여기 원래 여기 한 사람. 네. 저쪽 부각공 있는 사람이 지금 치우고 여기 있는 사람 저기가 우리 갖다가 또 거기다 버려주면 그 사람이 거기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에서 세 사람이 이 넓은 공간을 네. 치우시는 거예요? 시민공원 쓰레기 문제는 저희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먹었던 음식, 담배, 꽁초, 생활 쓰레기는 스스로의 시민 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찔리시는 분들 좀 계시겠죠? 이상 오늘 씁쓸한 씨프렌즈였습니다.